총리는 국회의장 시절에는 온화하고 합리적인 그런 리더십을 발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난 이후에는 독해졌다는 그런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석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보궐선거 출마 안 시키겠다고 분명히 약속 다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되면 거짓말인데 그걸 대통령이 출마시키고 안 시키고 하십니까? 대통령께서 출마시키셨냐고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두 차례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박탈했습니다. 이것도 헌정상 처음입니다.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 한두 가지겠습니까마는 귀당이 집권하고 있던 시절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생각하시면 국회의장 하다가 총리가 돼서 대통령께 머리를 조아리더니 이제는 대법원장마저 대통령께 머리를 조아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누가 머리를 조아립니까? 판단은 국민이 지금, 할 겁니다. 지금이 지금 조선 왕조 시대입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지 마세요. 다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 서초구 출신이시죠? 서초 구민들이 부끄러워하시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총리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회의원을 육선을 하시고 또 민주당 당대표도 하시고 또 국회의장도 하시고 국무총리까지 이제 하셨으니까 이제 남은 거는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그죠? 어느 언론을 보니까 정책도 만들고 조직도 만들고 뭐 시동을 했다는 말들 잘 돼 가십니까? 저는 지금 코로나19 대응에 바쁜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총리는 국회의장 시절에는 온화하고 합리적인 그런 리더십을 발의를 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요즘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난 이후에는 기재부 보고는 기재부의 나라냐, 또 야당의 서울시장 후보들 보고는 개탄스럽다 등 소위 문바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독해졌다는 그런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독해졌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독해진 것 같은데. 예, 뭐 본색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리, 문재인 정부 이전에 역대 광역 시도지사 가운데 성범죄로 물러난 적이 있습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문재인 정부 이전에 광역 시도지사 중에 성범죄로 물러난 사례가 있냐고요? 글쎄, 제 기억에는 뭐 잘 세계 사례에도 광역 시도지사가 세 명이나 한 정부에서 물러난 사례 있습니까? 글쎄요, 전 뭐 그런 부분을 연구하거나 해본 적은 없습니다. 예, 대통령이 약속하고 당헌까지 개정했는데 이렇게 약속을 어긴 사람 우리 헌정 역사에 있었습니까? 글쎄요, 그 질문을 좀 그 현실적인 그리고 사실과 가까운 그런 말씀들을 해주십시오. 사실대로 팩트대로 답변 예, 예. 이야기한 겁니다. 예. 어느 정부나 어느 나라나 없던 부끄러운 사례입니다. 참고로 닉슨 대통령은 거짓말 한마디에 대통령이 물러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되면 거짓말인데 혹시 물러나라고 건의할 생각 없습니까? 예, 무슨 거짓말이죠? 지금 보궐선거 출마 안 시키겠다고 분명히 약속 다 했고 뒤에 가면 또 있습니다. 계속 이 약속에 대한 부분. 아니, 그걸 대통령이 출마시키고 안 시키고 하십니까? 대통령이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안 시키겠다.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출마시키셨냐고요. 대기 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정당에서 하는 일인데 그걸 왜 행정에 끌어다 붙이고 말씀을 하십니까? 판단은 국민이 하겠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두 차례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박탈했습니다. 이것도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판사 탄핵도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저는 뭐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 한두 가지겠습니까마는 과거에 예, 지금 귀당이 집권하고 있던 시절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생각하시면 아마 그런 걸 말씀하시기는 좀 적절치 않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계속 민주당 대표적인 답변을 하시네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짓말이 들통이 났습니다. 국회의장 하다가 총리가 돼서 대통령께 머리를 조아리더니 이제는 대법원장마저 대통령께 머리를 조아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권 분립이 쓰레기통에 들어갔다고.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당하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머리를 조아립니까? 그 판단은 국민이 할 겁니다. 지금이 지금 조선 왕조 시대입니까? 좀 이 국회에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지 마세요. 다 보고 있습니다. 예. 예. 누가 머리를 조아립니까? 기자협회보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 올해까지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회견은 다섯 번에 불과했습니다. 취임사에서는 자주 언론에 소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회가 작은 것은 유일한 대통령입니다. 총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비대면 시대인 거 알고 계실 터이고요. 그리고 아마 의원님들도 언론인들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은 상황도 잘 체험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중대본부장으로서 언론과 좀 더 소통하고 우리가 정부 정책이나 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국민들께 소상히 보고 드리고 싶어도 이제 언론과 인터뷰나 언론과의 이 간담회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래도 소통이 부족하다고 하면 더 소통을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레카 대통령이라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레카 대통령. 무슨 대통령이요? 문재인 대통령이 생색을 낼 때나 쇼가 필요할 때는 뭐 그 교통사고 할 때 레카가 빨리 오잖아요. 귀신같이 달려오잖아요. 그런 대통령이다 이런 소리가 있습니다. 화성 공공 아파트라든지 또 백신 관련 이런 뭐 다른 회사 대표 회견이라든지 이런 거는 잘 나타납니다.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그 서초구 출신이시죠? 서초구 지역구시죠? 예, 서초구 출신입니다. 서초 구민들이 부끄러워하시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우리 국무총리께서 정말 총리로서의 기능을 예.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서초 구민들께서 예, 저는 당당합니다. 부끄러워하시지 않도록 그렇게 질문해 주십시오. 예. 예.